자, 급수 방식입니다. 급수 방식 교재 369페이지 진행하고 있고요. 급수 방식은 자, 네 가지로 나눠져요. 수도 직결 방식하고 고가 탱크 방식, 압력 탱크 방식, 그다음에 부터 방식. 가장 아파트에서 많이 쓰는 거는 부터 펌프를 많이 쓰고요. 이상적인 건 수도 직결이 제일 좋죠. 여러분들 이제 수업 들으시면서 시설개론 지금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시설개론에서 이런 부분 세세하게 나오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시설개론에서 우리 파트, 시설 파트에 대해서 보강도 하실 수 있어요. 자, 수도 직결식은 바로 상수도에서 바로 아파트 연결되는 것, 그리고 저수지를 통해서 세대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고가탱크는 어때요? 저수지를 통해서 옥상에 맨 옥상에다가 물을 받아서 쓰는 방식. 압력 탱크는 지하실에서 어떤 압력 기구를 통해서 세대에 보내주는 방식. 부스터 방식은 저수지를 통해서 뭐예요? 펌프를 통해서 바로 세대에 보내는 방식인데요. 이거에 대한 특징 비교도 여러분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면 수질 오염이 거의 없죠. 그죠? 어디가? 수도 직결이죠. 그죠? 수도 직결이 바로 이제 상수도에서 오는 거고 이것들은 다 어디예요? 저수조를 거쳐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수질 오염이 1차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많다. 고가 수조는 한번 위에다 더 올려주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펌프로 바로 올리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수도 직결이고 그다음에 급수압을 어떤 게 일정하다라고 하면 부스터 펌프죠. 왜냐하면 부스터 펌프는 수량과 압력에 따라서 펌프가 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대 압력을 얼마다가 기준에 거기에 맞춰서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이 됩니다. 유량도 맞추고. 근데 이건 거의 일정하죠. 그래서 수도 배관 터질 일도 거의 없어요. 그다음 터지는 경우는 이제 물을 이제 급수를 세척했다든가 펌프에 이제 물이 이상이 생겨서 물을 채워넣었을 때 그때 이제 좀 오류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늘 사용한다라고 하면 부스터 펌프가 현장에서 가장 잘 쓰겠죠. 왜? 일정한 압력을 최대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그때그때마다 틀리죠. 그리고 고가 탱크도 일정하죠. 왜? 위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단수시에는 단수가 됐을 때는 수도 직결은 불가능하죠. 그래도 그렇죠. 여기도 고가 수조량에서 하죠. 그렇지만 단수를 썼을 때는 이제 수조에서 쓰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정돈됐을 때는 이제 다 아웃되는 거죠. 그죠? 다 아웃되는 거죠. 여기만 가능하죠. 그죠? 여기도 일부에 고가 수조량에 있는 물을 자연수압이니까 가능하죠. 그렇지만 여기도 압력 범위 남은 만큼 얘는 이제 불가능하죠. 전기가 차단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도 직결은 기계실이 필요 없죠. 바로 상수도에서 들어오는 물을 쓰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도 일정 부분에 저수조 아까 있었죠. 저수조는 최소 몇 톤? 얼마 정도 해야 된다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압력 탱크도 뭐예요? 기계 일부분에 이제 압력 탱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베이스가 들어가는 거죠. 부스터 펌프도 마찬가지죠. 부스터 펌프 뭐 보통 두세 개로 한 조로 하거든요. 두세 개로. 그러면 조를 나눠서 한 동에 비동, A동, C동 이렇게처럼 필요한 이제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고가 탱크는 여기 필요 없고 얘만 하나 필요 있겠네요. 그죠? 고가 탱크 필요한 거는 고가 수조가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물을 담아서 자연수압으로 내리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급수소는 다 상향식이죠. 상향식, 상향식, 상향. 얘는 하향식. 자연수압으로 내려오는 거는 하향식이고 나머지는 상향식이다. 정도. 그래서 수도 직결식, 고가 탱크, 압력 탱크, 부터 펌프에 대해서 급수 방식에 대한 특징. 여러분께서 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 나오면 뭘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고가 탱크 필요하다라고 질문 나오면 누구? 예, 그죠? 고가 탱크 방식. 그다음에 수질 오염이 거의 없다라고 질문 나오면 수도 직결 방식. 정전 때 사용할 수 있는 건 정전 시 수도 직결 방식이죠. 그다음에 부스터 펌프는 이제 수압이 거의 일정하다라고 하면 두 가지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되고 다 상향시이고 하향시는 얘다라고 기억해 주셔서 비교를 해 주시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초고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닝을 통해서 우리 아파트도 보면 보통 지금 20층 이상, 15층은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 뭐 초고층 많죠. 소방법 때문에 50층 이상은 안 가지고 49층도 지금 많이 짓고 있어요. 주상복합 같은 경우.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수압차 때문에 뭘 해야 되죠? 조닝을 해야죠.
수격장애도 문제되고, 그래서 조닝을 통해서 급수압을 일정해, 이제 여기는 감압변도 있다라고 정도. 그래서 조닝을 통해서 뭘 해요? 수압차, 수격작용 때문에 조닝을 해야 되죠. 근데 세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조닝의 범위는 수압이 때문이죠. 수압. 자, 우리가 보통 물은, 30에서 40m 정도 주택을 사용하고요. 일반 건물은 40에서 50이죠. 그러면 보통 보면 몇 층이에요? 3m 하면 50에 15층을 기준하죠, 15층. 그 15층 넘으면 조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압력 단위로 보면 30에 40m가 0.3, 0.4 메가파스칼. 40에 50은 0.4, 0.5 메가파스칼. 요게 이제 펌프의 용량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요 넘게 되면 조닝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 40m, 일반 건축물 50m. 아파트도 보면 조닝을 하고 있죠. 근데 워낙 지금은 펌프가 좋아져서 조닝을 세부적으로 안 하죠. 크게 이제 한두 개 정도 하죠. 예, 두세 개 정도, 한두 개 정도로 하죠. 워낙 펌프가 성능이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보면 조닝은 뭐예요? 급수압으로 인한 소음, 그죠? 진동, 수격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닝을 해야 된다는 원인이에요. 그죠? 조닝하는 이유는 뭐예요? 급수압으로 인한 소음, 진동, 수격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닝을 하는 거죠. 자, 탱크 방식이 있고요. 감압 밸브가 있고요. 펌프 직송하는 방법이 있고 겸용하는 게 있습니다. 자, 세퍼레이트 방식, 층별. 그죠? 지하층에서 펌프를, 그죠? 계속 올려주는 거, 각 존마다 올리는 거고요. 중개식은 각 존마다 탱크를 하나씩 넣죠. 그래서 탱크에다가 담는 거죠. 이거는 각 층에서, 최하층에서 그냥 펌프를 하나씩 다 올려주는 거고요. 그죠? 요런 상태고, 여기는 존마다 탱크를 넣어서, 탱크에서 이제 내려가는 방식이고, 감압형식으로 해서 주간에 각 층별로 이제 감압 밸브를 설치해서 압을 유지하죠. 이런 형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형태가. 감압 밸브를 이용해서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죠. 이런 부분. 펌프 직송. 각 촌마다 부탁 펌프 직송하는 방식. 겸용은 고가수 펌프를 겸용하는 방식. 중요한 건 이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소음, 진동, 수격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해요? 조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민들한테 일정한 물을 공급해주고, 또 공급한다는 건 뭐예요? 기구를 부하를 그죠? 파손되지 않게끔 관리해주고 공수를 보호하는 기능까지도 다 하죠. 자, 급수 부하 강경은 설정할 때는 뭐 하냐면 기구 부수 부하 단위로 하죠. 예를 들어 세장 밸브 몇 개다라고 하면 이제 숫자가 합쳐가지고 급수 강경 표에 의해서 이제 강경이 설정되는데. 보시면 기준점은 누구라고요? 세면기예요, 세면기. 세면기의 기준점이에요. 세면기의 분당 30리터의 급수량을 1 단위로 한다는 거. 그것이 이제 기준점이다. 뭐가 기준점이다? 세면기가 기준점이에요. 급수부하 단위가 가장 큰게 뭐다? 세정 밸브다라고 정도. 그래서 세면기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양이 늘어나면 광경도 늘어나겠죠. 그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 배관을 선정을 해주죠. 그래서 기구 급수 부하 단위는 광경을, 급수 광경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고, 그 기준점은 세면기고요. 가장 높은 거는 세정 밸브다. 대변기의 세정 밸브가 가장 물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저수조 용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수조 용량. 저수조는 두 가지로 나눠져. 사람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나눠지죠. 그렇겠죠? 사람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인데, 자, 보시면 면적에 사람에 따라 인원 몇 명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그 인당 기준이 있죠. 보통 보면 건물에 대해서 160에서 250을 설정합니다. 이거 누가 하죠? 건축사에서 하죠. 설계할 때 처음에 여기서 하죠. 우리 아파트의 인원이 몇 명이고, 이 표가 있죠. 사용 수량 표가 160에서 250이라고 설정을 해서 저수조 용량을 이 한도 내에서 하죠. 그리고 면적으로 했을 때는 유효면적당 거주인, 이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식에 의해서 면적만 나오면, 연면적만 나오면 식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수저 용량이 나오죠. 여기는 이제 사람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제 저수저 용량이 나오는 것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저수저 용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다 스테인리스로 다 하죠. SMC.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저수조를 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 급수량 할때 이제
얼마나 사용할 거냐라고 이제 해야죠. 그죠? 저수조를 하면. 자, 사용 용량은 이제 시간 평균을 해야죠. 급수, 예상 급수량을 해야죠. 어떻게 사용량에 QD가 없냐. 자, 이거죠. QD가 이거죠. 사용 인원,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저수조 용량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시간으로, 우리 아파트에 얼마만큼 예상 급수량이 되느냐, 시간 평균에 따라서, 시간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시간의 평량에 따라서 예상 급수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T로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예상 급수량 시간 최대에는, 피크타임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누가 설정하냐. 1.5의 2에 비해는 사용량이 하게 되면 이제 최대 피크지가 나오는 거예요. 순간 최대. 우리 아파트 아침에, 저녁에 얼마만큼 가장 많이 쓰냐라고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QH의 3에서 4배. 그걸 뭘로? 분으로 나눠줘야죠, 분. 그렇죠. 요거는 시간이고, 여기는 분으로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를 할 텐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는 분이라는 거. 그랬을 때 단위 변환을 잘 하셔야 돼요. 단위 변환만 잘 하시면 뭐 대입하면 숫자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단위 변환을 못 하게 되면 수치가 틀리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킹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순간이기 때문에 분 단위로 나왔고, 여기는 다 시간 단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두와 수압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1m 높이는 10mm 아쿠아는 뭐예요? 10m의 물 높이라는 게 10m의 물 높이. 자, 물을 1톤은 1톤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 깊이에 대한 수압을 나타낸 건데, 1메가 아쿠아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10m라고 하면 1kg, 그죠? 요만한 요만 1cm, 1cm에 1kg이 무게가 있다는 거고요. 이걸 수압으로 나타내면 0.1 메가파스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물 10m 높이는 0.1 메가파스칼의 압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로 얘기하면 1cm, 1cm에 1kg의 무게가 있는 힘이 뭐다? 10m 아쿠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단위 변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기본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크록스 이제 급수 시설에 대한 오염 방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급수 설비는 이제 다른 배관하고 연결되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 있죠? 있어요. 소화 용수.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던 소화 용수 배관이 있어요. 소화 용수 배관이 저수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부압에 따라서 물이 오고 가고 하죠. 기본적으로 저수조 양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는 괜찮은데, 저수조 청소를 하다 보면 물이 빠지죠.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오염된 물이 어디 들어요? 급수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염된 물을 우리가 먹게 되고, 그 오염된 물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수치가 높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뭐예요? 크로스 커넥션이 하는 건데, 음수 배관 계통과 물 먹는 거죠. 타 배관 계통이, 그죠? 연결되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계통은 압력 차이가 생기면 한 계통은 다른 계통으로 이동될 수밖에 없죠, 물은. 그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그래서 크로스 커넥션을 하면 안 돼요.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대응을 해야죠. 배관 도색을 칠해놓고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죠. 이것이 이제 크로스 커넥션이 뭐다? 오염의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께서 문제나가 나오면 크로스 커넥션은 오염 원인 하나다라고 이야기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구분하려면 이제 도색을 통해서, 아, 요 색은 오염된 배관이 아니죠. 배관 자체가 틀리다는 거를 설명해야죠. 급수 같은 건 파란색, 그죠? 소방 같은 경우는 빨간색, 이렇게 구분을 해서 도색을 다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직접 음용수 배관 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 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그죠? 배관이에요. 배관하고 연결하지 말 것. 안 합니다, 실제로. 하면 난리 나죠. 예, 난리 나죠. 자, 수격작용의 제한 한번 보겠습니다. 수격작용. 자, 수격작용이 왜 생겨요? 물을 흘러가기 위해서는 압력이 있어야죠. 어떤 일정한 압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압력이 과하게 되면, 그죠?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순간적으로 그걸 차단시키면 또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정의를 보면 배관 내 유속이, 그죠? 유속이라는 거는 압이 있어야 되죠. 유속이 빠르거나 물 흐름에 순간적으로 배관을 차단했을 때, 그죠? 정지했을 때 배관 내 압력으로 생기는 배관 내 마찰음 현상이에요. 쾅쾅거립니다. 쾅쾅. 그죠? 이런 일이 생기죠. 특히 소화배관에서 많이 생겨요. 소화배관. 소화배관에서 굉장히 많이 생겨요. 소화배관에 펌프가 하루 계속 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돕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압력이 항상 우리 급수압보다 일정 이상의 압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압찰 마찰음이 생깁니다. 자, 원인을 보면 유속이 발생됐을 때, 빨랐을 때 생긴다는 거죠. 광경이 작았을 때, 그죠? 생긴다. 그리고 밸브류, 수전류, 개폐 속도를 빠르게 했을 때. 그래서 밸브 잠글 때 보면 천천히 한 거예요. 천천히. 보통 보면 밸브 워낙 크기 때문에 몸을 딱, 몸에 이렇게 가슴에 붙여가지고 천천히 들리죠. 천천히.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굴곡 개수가 많다라고 하면 마찰이 많겠죠. 마찰음이 생기는 거니까. 자, 이것이 원인이라고 하면 방지 대책 이거의 반대겠죠. 그죠? 반대. 유속을 천천히 하고 광경을 크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습격 방지기나 공기실을 설치하면 그거를 흡수하겠죠. 그죠? 거기에 되면 이제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압이 오면 스프링을 통해서 충격을 흡수하고 공기실을 통해서 배출하고 이런 형태를 하죠. 또 밸브류, 수전류 색들을 어떻게 개폐 속도를 천천히, 천천히 개폐하고요. 굴곡 개수를 최대한 줄이죠. 그래서 습격작용의 방지 대책을 이것도 자주 뭐 단골 메뉴죠. 이 부분은. 그래서 지문상으로 자주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현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 정도는. 자, 슬리브 배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슬리브 배관. 자, 어때요? 배관이 이제 어떻게 하죠? 관을 관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배관 자체에 철근 들어가고 두고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슬리브라는 걸 통해서 배관을 진행하자 미리 시공 전에 타설하기 전에 슬리브를 이제 미리 심어놓죠. 저도 슬리브 옛날에 심으러 갔다가 철근에 걸려가지고 지금도 상처가 있는데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철근에 걸려가지고 옷이 다 찢어진 적이 있었어요. 슬리브 심다가. 자, 슬리브 배관 볼게요. 슬리브 배관은 바닥에서 그죠? 벽을 바닥이나 벽을 관통할 때 배관의 경우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미리 뭐예요? 뭐를? 슬리브를, 그죠? 주관식으로도 대비하시죠. 슬리브를 심죠. 그리고 시공 후에 그 파이프를 일로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코아로도 뚫지만 미리 다 심죠. 왜냐면 도면보고 다 심으니까. 코아로 뚫게 되면 이제 배관 철근도 문제되고 여러 가지 기타 부분도 이제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슬리브를 통해서 지금 하죠. 코아 쓰는 데는 저게 보일러실, 이제, 나중에 보일러실 나오는데, 보일러실, 이제, 배기구 같은 것도 슬리브 쓰지만, 그래도 안 될 때는 이제, 코어를 뚫어 대는 부분은, 그쪽에는 뭐, 크게 저거 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슬리브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수압시험이죠. 수압시험. 자, 어떤 부속이 연결됐어요. 전체가 배관이 완료됐을 때, 그것이 새는지 안 새는지, 다 매설하고 수압 걸면 안 되죠. 매설하기 전에, 피복하기 전에 뭐예요? 테스트를 해야죠. 전체적으로 걸죠. 수압을 걸죠. 수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압 시험을 합니다. 뭐예요? 배관의 일부 전체에 대해서 수압 시험을 통해서 하죠. 그래서 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보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들을 합니다. 특히 이제 피복 매설하기 전에 수압 시험을 한다는 요 사실도 여러분께서 질문 자주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수조 급수변의 오염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수조 탱크로 처음부터 유입된, 그래서 뭐가 배수밸브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저수조 전에 어떤 지역에서 공사했을 때, 파손됐을 때 이물질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수 탱크 전에서 밸브 잠가서 퇴수 밸브를 통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급수 설비의 배수 역류 방법도 있고요. 크로스 커넥션도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그다음 부식을 통해서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진짜. 부식을 통해서 가장 오염이 많이 되고 있어요. 부식을 통해서 스케일이 많이 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스테인리스관이나 동관으로 많이 하죠. 자, 대책은
단수시 일시적인 부합으로 해서 역류하는 방법. 이건 이제 진공 방지기를 설치하고 역류 방지기를 설치하고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단수 발생 시 일시적인 부합으로 인해서 배수의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수구에 공간을 두거나 진공 방지기 또는 역류 방지기를 설치한다. 수질 오염 방지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수조의 급수 유입구와 유출 거리를 가능한 한 길게 해서 오염 발생되지 않도록 간접 배수 같은 경우에 하는 건데요. 어쨌든 길게 해서 오염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원인 제공하고 방지 대책이 나왔던 부분이라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 음용수와 외의 배가 크로스 커넥션 하지 않도록 당연하죠, 그죠? 저수조에는 배관 이격 관리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대책 원인 중에 하나다. 자, 수조의 재질은, 그죠? 스테인리스 강판을, 그다음에 FRP를 사용한다. 용존 산소, 물속에 있는 산소가 있죠, 녹은. 그래서 부식이 일어나죠. 그래서 강한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그게 바로 스테인리스죠, 스테인리스. 동관이라든가. 자, 일곱 번째, 음료수 수조 내부에 뭐요? 치료할 때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야 되죠. 예. 배관에는 물을 흐름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배관 내부를 세정합니다. 저도 배관 내부를 자주 했어요. 자주. 그래야 이제 이런 주민들한테 물을 제대로 공급해 줄수 있어 자주 했죠. 특히 이제 오수관 같은 것도 자주 했습니다. 오수관 자주 막히기 때문에. 자, 펌프 종류를 보겠습니다. 펌프. 자, 이제는 급수관 봤고요. 지하실에 가면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 왕복 펌프가 있고 이제 원시 펌프가 있는데요. 왕복 펌프는 피스톤이 이제 위로 상하로 움직이죠. 상하로. 피스톤 펌프가 있고 플런저 펌프, 그러니까 워싱턴 펌프. 이것도 종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죠. 왕복 펌프하고 원시 펌프가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면 피스톤 플런저하고 워싱턴 펌프는 왕복 펌프에 있다. 이거는 자주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산다? 양량이 적고 양수량이 적고 양정이 클때 이제 사용하죠. 어떤 특정한 부분에 사용하는 게 왕복 펌프고요. 양수량 조절이 어려워요. 그리고 수압 변동이 이렇게 변동이 심하고요. 왕복 운동하면서 고속 회전이 효율이 떨어져요. 어디에 비해서 원심 펌프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거의 사용하지. 요 문장이 여기죠. 양수량이 적고 양정이 클때 적합한 게 뭐다? 왕복 펌프고 거기에는 피스톤하고 플런저하고 워싱턴 펌프가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심 펌프에 대해서 보면 원심 볼류 터빈, 심전 펌프, 라인 펌프 등이 있고요. 회전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고속 운전이 가능하죠. 회전. 아까는 왕복은 상하로 움직이는 거고요. 회전력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고속 운전이 가능하죠. 양수량 조절이 쉽고요. 송사비 변동이 적습니다. 왜냐면 양수량도 많이 하고 소음이 적다. 왕복 펌프하고 정리한다라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류트 펌프, 터빈 펌프, 디퓨저 펌프라고 얘기하고요. 심정 펌프, 라인 펌프는 어디인가? 원심 펌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피스톤, 플런저, 워싱턴은 왕복 펌프에 들어가고 여기에 적합하다. 다 특징이 좋다. 원시 펌프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특수 펌프도 간혹 가다 나와요. 기어 펌프 같은 경우는 기름 반송에 기름 반송, 기름 같은 거 인송할 때 기어 펌프로 계속 유체를 이동하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유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어 펌프가 많이 돼요. 농클로즈 펌프는 오수 펌프라고 보면 돼요. 오수 펌프는 농클로즈 펌프라고요. 고형물의 천조가 섞인 물을 배제하는 데 사용하는 게 오수 펌프를 농클로즈 펌프라고 하고요. 제트 펌프는 어디에 쓴다? 수화용 펌프에는 뭐 쓴다? 제트 펌프 사용하고요. 에어리프트 펌프는 우리 목욕탕에 가면 펌프 우리 기포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압축 공기를 압입해서 기포를 이용해서 우리 목욕탕에 나오는 펌프. 에어리프트 펌프. 제트 펌프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던 거고요. 논클로즈 펌프도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고. 기어 펌프도 자주, 네,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 특수 펌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펌프가 이제 용량을 설계해야 되죠. 펌프가 우리 아파트에 이 정도 어느 정도의 양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축동력은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로 나오고 문제풀이에서 할 텐데 축동력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밀도, 물의 밀도하고 양수량, 그다음에 전량정, 마찰까지 포함해서 흡입하고 토출에
마찰까지 포함한 게 전장정이고 양수량 이거를 펌프 효율에 따라서 얼마나 쓸 건가를 계산한 문제가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자주 문제 나오고요. 기사 문제도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축동력 소화나 소방 기사나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죠. 우리에도 사실 우리 주택관리 시험에 이런 문제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옵니다. 지금 문제 나올 게 없어서 그런지 이런 문제가 기사 문제가 우리한테 나오고 있어요. 현실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로 다음에 한번 풀어볼 텐데요. 펌프 축동력이 이렇게 있다라고 자, 분당 킬로그램을 세크로 나눴을 때에 환산을 한게 6,120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효율 곱하기 해서 축동력이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 풀때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펌프 설계입니다. 펌프 설계는 펌프는 기본적으로 이론자 10.33m를 흡수를 할수 있어요. 수도압으로. 아까 얘기했죠. 10m가 10m가 얼마라고요? 그죠? 0.1 메가파스칼이라고 했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압력 때문에 뭐 때문에 압력과 수온 차이 때문에 실제로 7m밖에 양수를 할 수가 없죠. 흡입 영정이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발고도가 낮을수록 해발고도 낮아서 대기압이 높아져서 펌프의 흡입 영정이 낮아. 어떻게 여기 높아지죠? 대기압이 높을수록 7m 이상이 되고 수온이 낮을수록 펌프의 흡입 영정도 높아지죠. 왜 그래요? 수온이 높으면 물의 온도가 높아져서 공기가 생기죠. 그만큼 뭔가 공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흡입 영량이 어떻게 하죠? 낮아지기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보면 펌프 설계는 아까 축마력을 했는데 흡입 영정, 토출 영정. 자, 흡수 면에서 어떻게 펌프의 중심까지를 뭐다 흡입 영정이라고 토출은 펌프의 중심에서 토출 수면까지를 토출 영정으로 한다라고 이것도 자주 나와요, 지문에. 나오면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실량정은 흡입양정 플러스 토출양정을 합한 게 뭐다? 실량정이고 거다가 전량정은 뭘 하는가? 마찰 수두를 합한 게 전량정이다. 이게 이제 펌프의 축마력에 이제 들어가는 게 전량정이죠, 그죠? 이거를 계산해 줄지 알아. 그리고 결국 흡입양정도 알아야 되고 토출하고 여기서 이제 마찰 수두를 구하는 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량정까지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용어 정리도 어디까지? 펌프 중심에서 흡수면에서 펌프 중심은 흡입, 토출은 펌프 중에 토출 수면까지, 그다음에 실량정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공동화현상, 캐피테이션이죠. 공동화현상. 펌프가 흡입하게 되면 어떤 압에 따라서 이제 소음이 발생되죠. 자, 보시면 흡입 양정이 너무 높거나 그죠? 물의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뭐예요? 빨아당기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펌프의 흡입 측에서 물의 일부가 증발이 돼요. 압력이 낮아지면 높아지면 그렇죠. 증발하여서 기포가 되죠. 기포가 되고 이 기포가 임펠러를 거쳐서 토축을 넘어가면서 뭐예요? 공기가 있으니까 막막 임펠러 때릴 거 아니야. 그럼 소리가 팍 나죠. 그거를 뭘 한다? 공동화현상이 난다. 아파트에서 난다. 어디? 기계실에서 나죠. 기계실을 하게 돼서 사실은 주민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캐비테이션은 뭐 한다? 소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압력을 증가할, 액체의 압력이 증기 압력보다 낮아서 국부적 기포하는 현상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동화현상 뭔다? 소음 발생이다라고. 그럼 원인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방지법을 보면 뭐예요? 펌프의 양정을 빨리 빨아당겨야 되죠. 기포가 안 생기게끔. 그래서 온도를 낮춰야 되겠죠. 압을 높여야 되겠죠. 자, 펌프를 낮은 위치에 설치해서 흡입 양정을 짧게 하고 마찰 손실을 줄여주죠. 그다음에 흡수관을 굵게 하고 동시에 관내에 공기가 체류하죠. 공기가 생겨서 기포를 때리는 거니까, 임펠러가 때리는 거니까. 동일한 양수일 경우에는 회전수를 낮춰주죠. 낮춰주죠. 임펠러를 수중에 완전히 잠기하고 회전수를 낮춰주고 양흡입 펌프를 사용하고요. 여러 대 펌프를 설치해서 공동화 현상을 대응한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맥동 현상입니다. 맥동 현상 펌프와 선풍기 사이에 나는 거는 맥동 현상이고요. 펌프 자체에 나는 거는 캐비테이션 공동화 현상 구분을 하셔야 돼요.
펌프와 송풍기 등의 운전에서 한숨을 쉬는 소리 같은 것이 상태가 됐을 때는 뭐다? 맥동 현상이라 하죠. 여기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송출 압력과 송출 위장 사이에 주기적인 변동이라는 현상을 뭐란다? 맥동 현상이라고 하죠. 자, 방제 대책은 펌프 내에 양수량을 증가시키고 회전수를 변화시키고 배관 내의 공기를 제거하고 단면적 유속 유량을 조절해주면서 맥동 현상을 줄일 수가 있죠. 자, 펌프 설치 시 주의사항 교재 380페이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펌프는 되도록 뭐야 흡입 양정을 낮춰야죠. 그래서 캐비테이션이나 맥동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거죠. 흡입구는 동수면 위에 관경의 2배 이상 물속에 잠겨야 돼. 관경보다 2배 이상 물에 잠겨야 된다는 거죠. 흡입구는 펌프와 전동은 일직선, 그죠? 일치가 돼 이제 축이 돌아가면 이제 펌프 이상이 생겨, 전동기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일치돼요. 세트기 때문에 일체형이기 때문에 거의 일치합니다. 근데 막 보수하면서 이제 축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양정이 높을 때는 어떻게 해요? 펌프 토출구와 게이트 밸브 사이에 뭐예요? 양정이 높으면 게이트 밸브, 체크 밸브 설치해도 그 공복을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펌프의 회전량은 전동이 방향 오른쪽으로 당연히 해야 되죠. 오른쪽 방향으로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펌프와 진동이 기초가 배관에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 설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베이스 보면 펌프 베이스에 보면 방진 설계가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펌프 장치 설치 주의까지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